네, 새해 첫 커스텀 샵 팬더 텔레캐스터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해 첫 기탐을 깁슨 커스텀 샵으로 시작했고요. 네. 바로 연이어서 팬더 커스텀 샵을 하니 2차 뭐 호사를 누리고 있네요, 정말. 네. 네, 그리고 새해 첫 기탐 촬영에는 저희 또 패널 분이 한 분, 갤러리가 한분 올라온 좀, 거 네. 계신데, 창원에서 네, 창원에서 병가를 내고, 예.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 악기 병이죠, 병. 네. 그러죠. 이걸 예. 기탐을 열심히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병의 일종이고, 그렇죠. 선생님도 앓고 계신 뭐 팬더병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네. 뭐 제가 앓고 싶은 앓고 있는 귀가병도 있고요. 예, 집에 가고 싶은 네. 귀가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을 많이들 앓고 있는데, 뭐 병가를 내고 어쨌든 기탐을 구경하러 오시는 겸뭐또 설에 뭐또뭐 병원 들릴 일도 있고 예. 하시겠죠. 뭐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앞으로 창원 병가라는 닉네임으로 오늘 같이 만들었어요. 예, 창원 병가. 저기서 네. 창원 병가라는 닉네임으로 앞으로 댓글창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해, 예.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뭐 지금 뭐 이제 다니고 계시는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정보상 우리가 카메라를 돌려서 비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창원 병가라는 어떤 키워드만 던질 테니까 창원에서 뭔가 점심시간마다 악기 관련된 방송을 보면서 뭔가 밥을 먹고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을 보시는데 얼마 전에 서울 병가 내고 갔다 왔다 이러면 그 직원 맞습니다. 네. 그 직원이 맞아요. 네. 키워드만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우리 그 튜나 타임스를 튜나타임을 보신다더라고요. 네. 보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면 병이 네, 맞아요. 맞습니다. 병가에 충분한 그게 네, 있습니다. 병가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창원 병가님을 모셔놓고 네, 팬더 커스텀샵 타임머신 1951 텔레캐스터 헤비렐릭을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자, 이 1951년도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노캐스터의 해인데요. 뭐 매번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텔레캐스터가 아니고 이름이 원래 에스콰이어랑 브로드캐스터였었어요. 브로드캐스터. 네, 그 브로드캐스터가 근데 그레치의 드럼 모델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레치에서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팬더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 동안에 텔레캐스터라는 이름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암 아예 써놓지 헤드에다가 모델명 자체를 빼버린 않습니까?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1년. 1951년도입니다. 그래서 1951년도에 헤드에 모델명이 써있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지금 그러니까 노캐스터라는 게 그때 당시에 정했던 모델명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름을 잃었기 때문에 노캐스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렐릭 시리즈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51년 텔레캐스터 헤비렐릭이라고 하면은 그 해에 같은 해에 그 노캐스터와 같은 스펙을 갖고 있지만 이 텔레캐스터라는 이 이름이 이름은 박혀 있는 모델이고요. 예 애초에 노캐스터라고 써 있는 이것까지 빠져있는 거를 복각을 한 모델은 모델명 자체가 노캐스터라고 돼 있습니다. 노캐스터였습니다. 1951 노캐스터 헤비렐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연도지만 나는 아예 역사적인 의미가 있게 이 텔레캐스터라는 이름도 빠진 걸 원한다라고 하면 모델명 자체를 예, 노캐스터로 찾으셔야 노캐스터를 됩니다. 구입하셔야죠. 네, 그래서 1951 텔레캐스터 헤비렐릭 모델은 선생님이 지금 하나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자기 기여 자랑이죠, 오랜만에. 이게 썬데이 기탐에서 이걸로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쁘네요. 예, 이쁘죠? 이거 딱 이거를 제자가 사갔고요. 절 줬어요. 이상한 제자죠? 네, 이런 아주. 제자가 많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예. 오래 살고 볼 일이고 만회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네. 만회까지 잘 해보겠습니다. 예. 만회까지, 선생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대충 예상을 했을 때 선생님 77세. 네. 네. 그때는 이렇게 막저 조만간이라는 롤링 선생님. 스톤즈 이런 데서 하지 말고 네. 무슨 회관 이런 데서 하자. 아,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이렇게 좀 어디 회관? 저기 네. 이렇게 이게 그 이렇게 제사 음식 같이 이렇게 차려 놓고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잔치상. 네. 잔치상 쫙 잔치상 차려 놓고 차려놓고 네. 자기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고 네, 하고 혼자까지 딱 네, 이렇게 그렇죠. 해놓고 선생님 7땡 좀 한갑 한꺼번에 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한복도 쫙 맞춰갖고 딱 재밌겠네요. 아, 이거 기대됩니다. 버즈빈 만의 특집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근데 보통 뭐 내가 뭘 한다 그러면 막 이누 씨가 축가를 불러줘. 그 나이도 다 지난 겁니다. 그쵸, 다 지난 여러분들이 거죠.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때 우리한테 그걸 불러주셔야 되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 안 태어났을 수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아니면 네. 뭐 국민학생일 수도 네, 있고요. 다음 세대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랠리 헤비렐릭 텔레캐스터 1951 스펙 살펴볼게요. 정가 581만 1000원. 싸네, 아니, 기타가. 싸죠? 저 파란 거 820만 원이요. 네, 그게 샵원, 이게 예. 샵투요.
네, 할인가 464만 9천원. Made in USA 98cm 전장이 두께 45mm, 12플랫 뒤뜰에 78mm. 라이트웨이트 애쉬 바디에 원 메이플 U쉐입 4개, 메이플 18. 잘못 썼나 본데 이거 키로수. 라이트 애쉬라 그러니까 확 가벼워. 이거 통넥이죠, 통넥. 통넥입니다. 네. 네, 9.5인치 241mm 너트너비. 아, 이거 저기 지판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예. 네, 프렛은 21프렛, 내로우 전부 프렛입니다. 25.5인치 648mm 네. 스케일 길이 스탠다드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커스텀 샵 와운드 싱글 코일 노케스터 픽업, 3웨이 픽업 셀렉트 원볼륨 네. 원톤, 오일 노케스터 브릿지 리버스 앵글 센터 셋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무게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무게. 자, 저는 몇 대? 몇? 3.34. 오, 3.34? 예. 네. 또 이런 일이 또 둘 다 틀리겠구만.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거죠. 네. 맞췄습니다. 아, 야. 3.31. 야, 우리 정확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예, 이게 원래 앞에 깁슨을 들었으면 그러게요. 이게 확 틀어지거든요. 그러게요. 4.33에서 어. 이게 1kg나 가볍네요. 어, 그러게요. 어, 제가 요새 승률 완전 개판이었는데 오늘 조금 돌려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게까지 달아봤고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이렇게 이게 너무 푸들푸들하죠? 아이고, 이건 뭐 통기타의 픽업 들어가는 것 같아. 뭐 마샬로 봤구나, 팬더로 봤구나. 저게 갈비찜이면 얘는 약간 숙주나물 예, 그런 그래. 느낌. 네. 뭐 없어요. 네. 그래도 참 매력적이네요. 네. 절밥 같은 기타네요, 절밥. 예, 이걸로도 밥 한 공기 뚝딱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뭐 고기 대신 표고버섯 쓰고 뭐 이런. 야, 어떻게 이렇게 왜 키스 리처드가 아무거나 막 치는지 아셨죠? 소리가 구체적으로 잘 안 들려요. 야, 정말 와, 이 정말 이렇게 다르네요, 기조가. 네, 네. 야. 이것도 키스 리처드 사운드로 만들게요. 이렇게 치면 막 아무렇게 막 이게 막 노래가 막 뭐 봐 봐. 이렇게 치면 돼요. 아, 진짜 신기하네. 예. 이렇게 하고 놨는데 예, 소리가 왜 안 변해? 소리가 왜? 예. 개방현으로 넘어가는 등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 와, 신기하네요. 이거 이런 기타를 듣다가 그 스웨덴 사람이 만든 기타가 스트랜드버그예요. 아, 그렇군요. 저래서는 안 되겠다. 저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저런 걸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이게 정말 적폐 같은 기타예요, 네. 진짜. 야, 대단한 그러니까 사운드입니다. 단점을 제로로 만들어서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네. 단점을 제로로 만든 무결정 기타가 아니라 네. 장점이라는 하나도 없는데 네. 우겨서 장점이 된 거야. 네, 거의 한 팔선 의원 같은 네, 그런 기타죠. 네.
그냥 뭐 할 때 야, 대단하네요. 잔뼈가 굵었다 예, 그래야 되나? 그런 거죠. 야, 뭐 엄청나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아무 거기다 뭔가... 또 까서 팔어. 아니 정말 극과 극이 우리 가족한테 464만 9천 원이래. 진짜 그러네요. 이건, 야. 야 이거 커스텀샵에 정말 극과 극을 오늘 제대로 체험 비교 체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가 없는데 뭐가 있는 척하는 예. 기타의 끝판왕이죠.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반주에 묻혀서 하도 없었고 막판에 체스나인이 살렸네요. 아. 약간 막 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높게 스타답게 치신 것 같습니다. 네, 뭘 해도 뭐 변하는 게 있어야지.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같이 잘 들어보셨고요. 이게 저희가 쓰는 기탑용 페달보드가 아니라 팩탑용 페달보드거든요. 그래서 와우 대신 볼륨 페달이 달려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 우리 참 잘 꾸며놨어요. 잘 꾸며놨는데 뭐 안 변해? 정갈하네요. 네. 네, 1997화의 스트랜드보그 보덴 메탈 7 7연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마귀 근육이님, 네, 마귀 근육이님, 오 이거 진짜 좋은가 보네. 점점점 한 줄평 불가사리 같이 괴상해도 별처럼 빛나 보이는구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해드릴게요. 근육 괴상 뭐 주는? 마귀 근육인, 네, 마귀 근육. 마귀 근육은 네. 뭐야? 그러게요, 마귀 근육인.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허세도 부려본 사람이 잘 부린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간 풍성함에 화두가 풍성함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뭐가 없음이죠. 네. 지난 시간에 레스폴 한가위 에디션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텔레캐스터 라마단 에디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안식에 드죠? 뭐가 없죠. 네. 사막을 뚫고 온 것 같긴 같아요. 네, 그렇게 굶겨놓고 주면 뭘 줘도 맛있게 먹죠.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의 기타가 아닌가. 아, 소리나 말이야. 야, 아 그렇군요. 네. 팬더병은 가끔씩 이렇게 예. 좀 끈에서 이렇게 좀 뚜드려 패야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침대에 있다 이렇게 좀. 예. 아, 이거 진짜 신기해. 코드 같이 들려요. 네. 멋있잖아. 멋있네요. 야,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이게 스트랜드보그와의 차이점이죠. 야, 대단합니다. 스트랜드보그 좀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충격적인 네, 팬더 커스텀샵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점수 뭐 많이 줘야죠. 기타가 자동 연주가 아니라 기타를 못 친 사람이 쳐도 돼. 464만 6천 원이요. 점수가 의미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그냥 9.0 8점. 너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아, 10점 안 준 게 어디야? 그렇게 말이에요. 예. 아니, 감사합니다. 10점 안 주셔서. 네. 아 진짜 재밌다 이거.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전설 속의 기타
타임머신 191 텔레캐스터. 전설이 있다 그 얘기 좀 하지 마. 막 괜히 웃겨. 아 그죠. 괜히 우통 들어갈 거 같고. 네. 네. 텔레캐스터 헤비랠링 모델 같이 보셨고요. 그래도 연초에 우리 깁슨 커스텀 샵하고 팬더 커스텀 샵을 이렇게 연이어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게 정말 좋네. 반갑고 좋네요. 네. 여러분들께도 그 이런 뭔가 기타의 양강 체제, 그리고 그 양강 체제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바로 연이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라인업을 잘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께도 재밌는 그런 여기 이번에 그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피폰으로 저희가 또 노선을 살짝 선회해서 네, 계속 시그니처예요. 네, 신년 첫 기탐 시리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피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